네. 역시 결국은 외국인 감독 징크스를 못 깨네요. 사실 그래서 히딩크 감독도 최고 기록이 4강이었던 걸까?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히딩크도 그래서 최고 기록이 4강? 그 러시아 그 유로에서도 그거 있잖아요. 최고 기록 4강이었잖아.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 감독 징크스는 계속 이어지네요. 외국인 감독이 맡는 팀은 우승 못하는 거. 여태까지 그 결승 올라간 건또딱그두 번이었어. 그리고 이제 그 데시앙 감독이 프랑스가 우승할 때 주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뭐냐 데시앙 감독은 프란츠 베켄바워에 이어서 주장으로서 그리고 감독으로서 그 우승에 그 도합 그 우승에 그 도전하는 두번 이제 주장 출신으로는 두 번째고요. 주장 출신 감독으로는 두 번째고 그 아니요 스콜라리 감독 국적은 브라질이에요. 하도 그 포르투갈 물을 좀 많이 먹어서 그런 거지. 스콜라리 그 포르투갈 국적은 아닌 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자국 출신이다. 아무래도 자국 감독이 아무래도 소통에서 많이 유리하죠. 그래서 히딩크 같은 경우도 때로는 이 남자의 능력 밖이다.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은 약간 그런 거예요. 히딩크 감독은요, 약간 그 약체 혹은 다크호스로 분류됐던 팀을 그 강팀으로 올려놓는 것까진 하는데 우승권까지는 못 올리는 것 같아. 아 제가 감독까지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해가지고. 그리고 브라질이 진짜 대박 기록이 있죠. 그 제가 갑자기 브라질 그 감독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요. 그 외국인 감독 결승이 딱두번 있어요. 그 제가 브라질 그 까먹었는데 그 브라질이요. 1958년 그 1958년 스웨덴 월드컵하고 1962년 칠레 월드컵 때 선수로 출전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1970년 멕시코 월드컵 때 감독으로 출전했었어요. 그리고 1994년 미국 월드컵 때 기술 고문으로 그또 우승에 기여한 그 브라질 그 레전드가 있어요.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 브라질 우승 네 번을 그 관여한 그 축구 인물 브라질 축구 레전드가 있는데 아직 살아 있어요. 펠레는 아니고요. 펠레보다 선배고요. 그러니까 1970년 때 펠레는 선수인데 그 사람은 감독하죠. 그래서 그 브라질에 그 레전드 있었는데 아 이건 1994년 때 기술 고문 어쨌든 그 사람 레전드고 아직도 살아있고 그 멋이냐 그래가지고 브라질도 그랬고 그 독일 같은 경우는 프란츠 베켄바우가 1974년 서독 월드컵 때그 서독 월드컵 때 주장으로서 우승했고요. 베켄바우는 1974년 주장이었고요. 아 맞아 자갈로가 스웨덴 월드컵하고 그 칠레 월드컵 때그 베테랑 선수였고요. 주장은 아니었고 그 1970년 멕시코 월드컵 때 감독, 1994년 미국 월드컵 때 기술 고문. 그땐 기술 고문이었어요. 프런트로서까지 우승을 했어. 그리고 그 베켄바워의 경우는 그 뭐냐 1974년 서독 월드컵 주장 그리고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 감독 그리고 그래서 베켄바워는 그렇게 두 번의 업적이 있고요. 그리고 베켄바워는 2006년 독일 월드컵 때는 조직위원장이었어요. 베켄바워는 그때는 그 조직위원장이었고요. 86년 아르헨티나 그때 마라도나 신의 손.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뭐냐
일단은 베켄바우는 2006년에는 그 조직위원장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프랑스가 대샹이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주장이었고요. 주장 출신 그 이번에 그 이제 우승에 도전하고 있죠. 그리고 우승까지 못 올라왔지만 이번에 세네갈 감독이 그 사람이었잖아요.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첫 출전해서 8강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주장이었던 사람이 이번에 감독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좀 주목을 받았죠. 아, 브루노 매추는 2002년 때 감독이었고, 매추는 프랑스 출신이에요. 아니요, 디우프 아니에요. 디우프 말고 그때 세네갈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세네갈의 주장이었는데 이번에 그 진짜 자국 감독이잖아요, 세네갈은 이번에. 그러니까 세네갈은 이번에 충분히 그러니까 자국 감독으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실력을 보여줬어요, 세네갈도. 어쨌든. 근데 그 엘하지 디우프인가? 걔는 그 2002년에 월드컵 끝나고 리버풀 갔거든요. 아, 우리는 2002년 때 선수였던 사람들 나름 클럽 감독은 잘했잖아요. 황선홍 감독 클럽 감독 했었고 최용수 감독 클럽 감독 했었죠. 클럽 감독들은 잘했어요. 클럽 감독들은 잘했는데 나름 잘했어요. 알리오 시세. 근데 이제 국대 감독하면 진짜 이건 독이 든 성배였죠. 그거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홍명보가 만약에 클럽 감독했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클럽 감독부터 해봤으면 어땠을까? 뭐 어쨌든 그거는 뭐 팔자죠. 아무래도 이제 홍명보 같은 경우는 2002년대 주장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그런 좀 뭔가 초고속으로 뭔가 중책을 맡긴 것 같기도 해요. 뭐 그것도 팔자죠. 사람 팔자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번에 벨기에가 떨어진 것도 팔자고. 근데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목표는 하나 남아 있어요. 벨기에 최고 기록은 4위였죠.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때. 그래서 벨기에는 아직 3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어요. 물론 그 상대는 이제 내일 하게 되는 크로아티아하고 잉글랜드의 그 승자하고 붙겠죠. 아니, 패자하고 붙죠. 3위는. 3, 4위 결정전은 패자하고 붙고 그 잉글랜드 아니면 크로아티아. 그리고 일단 크로아티아도 내일 이제 이기면 처음으로 결승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결승 올라가는 거고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결승에 올라가야지 역대 최고 기록 도전이죠. 그리고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요,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을 제외하면 결승에 올라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잉글랜드는 1966년 잉글랜드 대회를 제외하고는 결승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쵸, 모드리치 거의 혼자서 캐리하지 않았나요? 일단 그렇고, 저는 그 아까 저녁에 써놨던 기사가 아직 안 올라가가지고 일단 지금 이번 경기 결과도 반영을 해야 되니까 제가 썼던 기사 일단 회수를 시켰거든요. 이따가 이거 방송 끝나고 보완해야죠. 보완해서 올려야죠. 그렇고요. 네. 그래서 참 그래서 이번에 잉글랜드도 이기면 또 최초의 기록이 될수 있어요. 원정에서 처음으로 결승 올라가는 기록 나올 수 있어요, 잉글랜드도. 잉글랜드 이기면 처음으로 원정 결승이고, 크로아티아 이기면 그 처음으로 결승 올라가는 거, 그거 기록이에요. 벨기에 같은 경우는 아직 3위에 도전할 기회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결승에 올라갔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잉글랜드가 결승에 올라가면 진짜 백년전쟁 매치가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크로아티아가 결승에 올라가면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20년 만에 다시 만나죠. 그때는 프랑스가 이겼지. 그래서 나름 뭘 가든 되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네요. 그래서 저는 내일 이제 크로아티아하고 잉글랜드의 경기, 해리 케인이 과연 골을 더 넣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해리 케인이 조별리그에선 굉장히 뭔가 많이 넣는데, 그 수케르는 지금 그 크로아티아 축구 협회장이에요. 회장님이에요. 지금 회장님이고요. 수케르는. 그리고 그 일단은 그래서 잉글랜드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해리 케인이 골을 지금 추가하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제 다 읽혔잖아요. 그래서 다른 팀에서 계속 케인을 견제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케인도 좀 평소와는 다르게 막 수비도 가담하고 막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일부러 그 모리하고 다른 선수한테 찬스 만들어서 자기한테 그 좀 집중력을 약화를 시켜서 그 사이에 케인은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득점왕 징크스 5골 6골 한 그 정도 나오잖아요. 우승국에서 득점왕이 안 나온다고. 근데 약간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그 한 명의 플레이어만 잘하는 팀이 우승까지 올라가기는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우승국이 득점왕이 그 득점왕을 배치를 못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조직력도 좋으면서 한 명의 스트라이커가 딱 있으면 그건 진짜 최상의 시나리오죠. 조직력도 좋고 한 명의 스트라이커가 진짜 잘하면 그게 진짜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케인의 경우도 되게 다른 방법을 스스로 많이 찾아보는 그런 것 같아요. 케인은 또 주장이잖아요. 주장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거지. 케인은 지금 스트라이커보다도. 물론 자기의 역할은 스트라이커지만 주장으로서 어떻게든 경기를 흐름을 만들어 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케인이 그런 거 보면 정말 나이에 비해서 좀 성숙한 선수기는 하죠. 일단은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오늘 내일 잉글랜드하고 크로아티아의 4강전을 한번 그 준결승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케인은 잘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그 EPL에 있을 때 우리가 EPL 경기 볼 때마다 그 케인 막 미쳐서 날뛰는 거 잉글랜드 진짜 이거 물건이다. 케인이 약간 이제 그 예전에 그 독일의 미로슬라프 클로제 같은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클로제가 약간 그랬잖아요. 클로제가 물론 자기가 골도 잘 챙기고 나름 그 독일의 그런 그 조직력 축구 거기서도 나름 잘 뛰니까 국가대표를 오랫동안 한 거죠. 그러니까 클로제는 그 득점 기록도 갈아치운 거고 월드컵 통산 득점도. 근데 케인은 아직 젊어요. 이번이 월드컵 첫 출전이긴 한데 아직 젊어요. 근데 문제는 케인이 그 클로제의 기록을 깨려면요, 앞으로 잉글랜드가 꾸준히 결승까지 잘 올라와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그게 어떻게 될지는 내일 경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